버즈비 최대의 명절 만우절을 맞이하여 요즘 대세인 챗 GPT가 만든 수십 편의 대본 중 하나를 엄선하여 팬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렉서스 LC 스트라토캐스터의 본 리뷰에 앞서 프리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챗 GPT 대본으로 진행되는 챗 타임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쌤이고 이쪽은 제 친구 인우입니다. 저는 팬더 커스텀샵 한정판 렉서스 LC 스트라토캐스터를 검토하러 왔습니다. 맞아 쌤. 이 기타는 아름답다. 렉서스 LC 500 스포츠 쿠페에서 영감을 받은 날렵하고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해줄게. 이 기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브루스를 부를 수 있어. 69년산 커스텀샵 픽업이 3종이 있어 달콤하고 빈티지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분쇄하려고 한다면 복합 반지른 핑거보드와 C자 모양의 가늠목은 빠르고 부드럽게 연주할 수 있게 해줘요. 이누야, 그건 다 좋은데 이 기타의 진짜 판매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것은 버튼식 킬 스위치가 있다. 킬 스위치? 그건 뭐에 쓰는 거야? 분위기를 업세할 때를 위한 거야. 네가 공연할 때 누군가가 프리버드라고 요청하는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진지하게 말하자면 이 기타는 최고의 악기입니다. 디자인과 장인정신의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 인상적이다. 그래, 그것은 단지 예쁜 얼굴이 아니야. 음질은 최고이고 기타는 장시간 연주하기에 편안하다. 동의해 쌤, 전반적으로. 나는 이것이 주목을 끌 것이 확실한 다재다능하고 고품질의 기타를 원하는 모든 음악가들에게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렉서스 LC500을 운전한다면 이 기타는 여러분의 승차감을 보완하는 완벽한 악세사리가 될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렉서스 LC의 색 구성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세 가지 색상의 썬버스트 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중앙을 따라 시원하고 레이스가 달린 줄무늬가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것 같아요. 샘, 너 정말 나한테 이 기타를 팔기 시작하는구나. 날 믿어, 이누야. 이것은 네가 놓치고 싶지 않은 기타야. 스타일, 톤, 그리고 브루스 연주자나 작곡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빌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판이라 금방 컬렉터의 아이템이 될 거예요. 좋아, 자네가 나를 설득했어. 이 일에 손을 대자.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다. 이 아름다운 기타의 작별을 고합니다. 연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에요. 당신은 절대 놓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기타가 누군가에게 기쁨과 음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티니 잔을 홀짝이며,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이 기타를 손에 넣은 사람은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만든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아름다움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바에서 블루스를 연주하는 것부터 기념일에 아내에게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까지. 그리고 이 기타로는 최고의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일이 그렇듯이 그것과 함께한 우리의 시간도 끝나야 합니다. 사라지다. 쌤, 만우절 리뷰 어땠어? 마티니 잔을 홀짝거린다. 야, 아직 인공지능이 갈 길이 좀 멀긴 하네요. 멀긴 하네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챗 GPT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줘서 뭐 50대의 블루스 기타리스트, 뭐 30대의 뭐 작곡가, 프로듀서가 예. 둘이서 같이 진행을 하는 LC500 스트라토캐스터의 리뷰를 만들어줘. 만들어줘. 대본을 짜줘. 이렇게 막 요청을 해서 캐릭터도 되게 디테일하게 잡고 했는데 병원쌤이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름이 쌤이야. 이름이 쌤이라고 하고 있어. 쌤, 너 나에게 이 기타를 팔기 시작하는구나 뭐 이러고 있고. 쌤, 너 정말 나한테 이 기타를 팔기 시작하는구나. 끄덕, 그래서 끄덕끄덕거리며 끄덕. 네. 날 믿어 이누야. 이것은 네가 놓치고 싶지 않은 기타야. 확실히 어쨌든 아직까지 영어 기반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디테일이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렇게 어쨌든 내러티브가 있는 맥락이 있는 대화를 1막, 2막, 3막 이렇게 갖고 구성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똑은 한데 네. 헛똑똑이야. 헛똑똑이야. 어. 너무 똑똑해.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어타임 GT가 아니고 GPT. GPT. 네. 네, 그렇습니다.
GPT로 진행을 해본 네. 네. 오늘 만우절 특집 요즘에 또 AI가 굉장히 대세죠, 뭐. 네, 대세인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뭐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좀 이상하게 보였더라도 즐겁게 시청하셨길 바라면서 LC500 스트라토캐스터의 제대로 된 리뷰는 바로, 내일 네. 네, 바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오늘 뭐 얘기했었던 뭐 스펙 중에 뭐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잘못이 아니고 ChatGPT의 잘못입니다. 네. 뭐. 오늘 뭐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라 맞은 게 하나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마티니자는 홀짝거리며 예. 내일 뭐 은총 씨랑 본격적으로 네. 리뷰가 나가니까 네. 기타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만우절 보내시고 올해도 버즈비 최대 명절 만우절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